올해 WBC 대회 기간 중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김광현이 사과 후 2군으로 내려갔고 정철원과 이용찬도 연이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프로야구 선수협회장 김현수도 3명의 국가대표 출신이 저지른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김현수는 선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과 팬분들에게 실망감과 불쾌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고 국가대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지 못한 이번 사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KBO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재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김광현과 정철원, 이용찬은 음주를 한 건 사실이지만 처음에 나왔던 폭로와 달리 대회 기간은 아니며 여자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휴식 날 술 먹는 게 무슨 잘못인가? 어쨌든 사과는 하는 게 맞다. 김현수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올해 사건이 너무 많이 터진다며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